환율 높아져가지고. 야 그러면 도대체 램램은 얼마를 버는 거야? 씨발 잠깐만. 램램한테 잘 보여야겠다. 아유. 하지 마세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제 램램님을 몰라보고 요새 좀 달달하시겠어요? 뭘 달달해? 유튜브 수익 달러로 오는 거 환전 돼서 들어와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아니. 네. 뭐 저는 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역시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이 정도 겸손함은 기본. 일단 오늘 같이 폴가이즈를 할 뿡이와 뿡이는 누군데? 램램이 좋아하는 나은님까지 해서. 아 주인유씨 드디어 뵙네요. 예, 뿡이 오니까 아 하고 한숨 쉬어? 아니 뿡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 주인규 씨 드디어 뵙는다고요. 뿡이가 사랑한다. 아니 둘이 뭐가 있어 또? 아니 아까 내가 뿡이한테 할 거 없으면은 폴가이즈 조금만 할래 했더니 내가 램램이랑 한다 그러니까 민규 형 나랑은 폴가이즈도 안 해주더니 점점점 이러더라고. 아니 오해야 성윤아. 나는 몇 번 말하지만 성윤이랑 시간이 안 맞았던 것 뿐이다. 오해가 몇 번이나 쌓이겠어요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뿡이 지금 살짝 핀토 상한 상태예요 나은이. 왜요 왜요? 건들면 안 돼. 뭡니까? 램램이 뿡이랑은 안 놀아줬대. 아 진짜 무슨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근데 뿡이가 뭐가 있으니까 저러는 걸 거 아니야. 뿡아 말해봐. 네, 그러면 네. 너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감정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희 디스코드에 제가 뭐 하자고 한 거 다 거절하신 거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근데 뿡이가 한두 번으로 저럴 거 같지는 않은데 뭔가 시간대가 맨날 내가... 맨날 나랑은 안 놀아주고 아니, 맨날 저기 막 시간대가... 신양님이나 어? 레트나 나은님하고 놀고 이게 아. 레트는 그거야. 보통 밤에 있고 이날 가능해? 이건데 성민이는 보통 지금 가능해?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어 나도 지금 가능해라고 물어본 건데. 아 펑치마 뭐 지금 가능해라 안 물어봤잖아. 그럼 이 정도면 낮 시간대에 한 번쯤 빼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번 뺄게. 나 그냥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세 번도 뺄게. 성민이를 위해서. 나 녹화 그냥 밤에 할게 그냥. 낮에 한 번 가자 성민아.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뿡이 시무룩해 있는 거 개꺼였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림램 캐릭터 쩐다. 이거 이번에 파는 거 얼마 안 해요. 뿡이는 뭐야? 저 뒤에 뭐 메고 있는 거야? 3,000원이면은 외계인 납치하는 거야. 램램 부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나니. 왜? 왜요? 왜요? 오늘 파티가 딱 그건데 뿡이님이 어제... 부양하는 파티. 어디요? 뿡이님이라 했는데 왜 뿡이님을 나 나도 민규 형 머릿속에 진짜 뚜띠밖에 없구나? 형 머릿속에 진짜 뚜띠밖에 없구나? 근데 솔직히 방금 뚜띠라고 들렸지? 뿡이라고 들었어. 그니까 진짜 뿡이님 빈정 상하겠다 파이팅, 진짜. 파이팅 파이팅. 어 10렙이다 10렙 레트. 나 그리고 아 아니야 이만화 하지 말아야겠다. 뿡이 안 그래도 서울에 있는데 이말까지 해버리면 원래 뚜띠 형 부르자고 했었어 민규 형이? 아니 나 그런 말 안 했어. 나는... 아니 아까 내가 스쿼드 하자 그러니까 발라떼 때문에 할 사람이 있나? 딩도도 없는 딩 이러길래. 또 바로 민규 형 나오는 거네 그럼. 딱딱 저렇게 막. 나랑 논다는 선택지는 형 머릿속 존재하지 네. 않는 건데. 내가 그래서 왜 어? 자꾸 미안하다 너가 1등이다 나 사랑한다 이러고 있어. 어, 나 그래서 난 마음속으로 어 뿡이도 발라떼 안 하는데 아, 왜 딩도만. 다음 주 저. 네? 빵만 해야겠다. 난 나 내 팀이랑만 준다. 다음 주는 들어갑니다. 지금 아니 램램님이 1등이에요? 네. 나 너무 어려운데 게임. 뭐야 이거? 나은님 나보다 뒤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옆에 있어요. 걔. 아, 옆에 있어? 옆에 있는데. 아 잠깐 이거는. 아 나은님. 발판이 왼쪽으로 오는데. 나은님! 휴 나은님보단 내가 잘하네. 아직도 저 파란 기둥에 몸이 닿으면 날아간다는 거를 지금 인지하지 못하셨어요? 어우 신앙에도 꼬리남. 나은님 파란색 기둥에 닿으면 밀리면 안 나니까요. 안돼! 아니야 굳이 어 그래 됐다! 아 웃는 좋네. 뭐라는 거야 실력이. 실력이 긴데 지금. 어? 그치? 어? 그래. 번번만 들어가. 피지컬. 진짜 존나 못하네. 라고 하면은 웃어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어요. 뭐라고요? 솔직히 여기서 존나 못하네란 말 안 하면 억박이는 해. 아닌데.
아니에요? 뭐가 아니야. 아, 다들 화면 보고 있었구나. 네, 본인밖에 안 남았어요. 꼬리나면 할 게 없답니다. 이건 제가 봐드릴게요. 아, 렘렘이구나. 렘렘이 같이 가요. 아! 같이 가자면서 혼자 왜 떠났지? 어, 뿡이님 같이 가요. 싫어. 같이 왔어. 예. 어, 나 나이든 나이든. 아, 어. 제가 봐드린 날 떠나요, 뿡이님. 와, 내 가둔지. 우리 전체 1등이네, 스쿼드? 당연히 1등이죠, 1등이요. 근데 나는 그거 아세요? 뭐예요? 방금 판은 저희가 전체 1, 2등을 했는데도 1등이 아니었던 거 아세요? 그게 무슨... 이 전판, 이 전판. 아! 그러니까 나은님 총은 잘 쏘신다면서요. 맞아요. 예? 아, 그럼요. 잘라도 고지. 송이님. 야, 송이님. 아, 나 떨어졌어. 아, 진짜. 에티야, 너밖에 안 남았다. 에티야, 다들부터. 아, 진짜 못하네. 아, 진짜 개못해. 죄송한데 제가 제일 늦게까지 있었어요. 아, 아 너희가 다 죽으니까 아, 내가 급해져가지고 그렇게 됐잖아. 아, 진짜. 아, 적당히 못했지. 나갈게요. 나하고 제일 먼저 떨어진 사람이 근데 하는 거 맞냐? 근데 나니 저는 떨어질만 했어요. 뭐 그런 게 어딨어? 에티는 방금 떨어질 게 아니었는데. 오케이. 아 잠깐만. 나니 이 점프하고 네. 컨트롤 한번 딱 누르세요. 컨트롤. 아니 나 컨트롤 딱 눌러. 아 오케이. 중앙 말고 왼쪽 아, 왼쪽으로. 아 중앙으로 하면 누가 봐도 보는 건데. 진짜 나니 멋있다. 아 진짜. 가운데. 가나가? 컨트롤. 나갈게요. 갑자기 진우 보고 싶네. 신메리 뭔데? 네? 예? 네? 기존 맵인데. 아, 저한테 신메리 처음 다들 풀매직 다들 하셨었나 보다 친구들이랑. 아, 아니요, 저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여기? 들어가겠는데 맵? 어? 여기? 허, 다행이다. 우와, 침착했어. 어, 얘네 그럼 인나한보다 못한. 네. 어, 좌클릭 누르면서 와, 세상에 이제 나보다 게임 못한 사람 아직도 많구나. 나쁘지 않은데 나? 세상은 아직 살만하죠? 네. 이래서 포기하지 말란 거였구나. 그런 말은 누가 했어요? 제 어머니께서. 포기는 쉽게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아직 개 못한 나. 와, 이걸 여기서 왜 여기로 떼지? 나님 지금 문사고 네? 계신 거예요? 네. 뽕이님한테 삽고수 냄새가. 하지만 은둔고수 렘렘도 있어. 오, 그럼 레트님은요? 전 그냥 일반 고수. 아. 그럼 가운데로 갈 수밖에. 가운데 가고 싶은데? 옆도 나쁘지 않지. 제발 못했다. 야, 프렌트보다 먼저 가야 돼. 프렌트보다 먼저 가야 돼. 화 먹어야 돼. 저 재화대 모으면 뭐 템 바꿀 수 있나? 저희 무슨 이벤트던데? 그 저거 가방 주던데? 닉스장 가방? 참을 수 없는데? 좀 참으라. 요새 너무 많이 참아서 힘들어요, 가차. 뭘 참아요? 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이분 최근에도 블루아카이브랑 붕괴랑 원신이랑 다 돌려간 모습 다 뽑지 않았어요? 다음 라운드 뭐 나오려나? 매트 같은 삶은 살지 말아야지. 왜? 아, 아까 그거네? 진짜 렘렘 집중해. 아까 내가 우리 팀 1등이었어 이거. 아니 씨! 와 렘렘 나랑 똑같이 죽었어 아까. 아 너무 내가 앞에서 욕심 부렸다 이거. 이거 좀 살짝 뒤에 있어야 돼. 형님 보여주나? 여기. 여기 기다리면 돼. 아 저 사람들은 저거 밟고 미리. 근데 저거 가다가 괜히 죽을 수 있어서. 저렇게. 저거 봐. 아유 그냥 기다리라니까. 그냥 저 가려고. 아니 왜 못 기다리지 여걸? 어차피 여기서 아니... 다 만날 건데? 아! 아 누가 뒤에서 나 잡았어. 아무도 안 잡은 것 같은데 방금. 아니 저 후킹 분이가 잡았어. 아 진짜? 난 게임 할지 모르네. 어제 레트는 왜 아니, 우리 5등 딸이야. 아니 레트님 꼴찌예요? 저 아까 너무 안 좋게 죽어서 탈출 마을 시작함. 아 진짜 내가 일찍 안 들어왔으면. 동아 믿고 있었어. 그래서 뿡이님 부른 거구만. 약간 뚜띠랑 뿡이 있으면은 좀 약간 해이해지게 돼. 마음가짐. 이거 좀 고치긴 해야 되는데. 네.
아이고.